손윤호 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한 단어, 한 문장의 키워드를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손윤호 팀장님은 자금 조달 부담 감소 기대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시장에서 일단은 뭐 오늘 뭔가 막혔던 것이 좀 뚫리는 그런 느낌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기관도 지금 매수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뭔가 성장주 쪽으로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 시청자분들 많이 하실 텐데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전략 세울까요? 네, 성장주 중에서 좀 개인 투자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섹터를 갖고 왔습니다. 네. 의료 AI 섹터를 갖고 왔고요. 사실 기준금리,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감이 적어졌을 때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섹터는 제약바이오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시장 분위기 이제 코스닥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제약바이오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는 사실 저번 주에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에 또 소개를 드린 것보다는 그 후속 섹터가 될 수 있는 섹터를 준비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의료 AI 관련 종목들은 사실상 특례 상장한 기업들도 있고 상장 시기가 사실 1,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자금 조달, 그다음에 재무제표 불확실성에 대한 뭐 거래 정지 위험 이런 것들은 좀 덜합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뭐 루닛이랑 뷰노 이런 종목들이 올해 상반기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도 물론 좋지만 의료 AI가 어떤 좀 단기적으로 기대 수익률을 빨리 가져갈 수 있는 섹터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준비를 하게 됐고요. 네. 일단은 뭐 FOMC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것도 괜찮은데 이제 그때 따라 붙는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기초체력이 괜찮을 것인가? 뉴스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유상대 하는 부총재가 FOMC 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로 좀 외환 변동성을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많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전에 뉴욕 시장에서 정말 파죽지세로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많이 동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1.5%, 1.75% 차이가 나는데 사실 경제 전문가 사이에서는 1.5%나 1.75%이면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얼마든지 빼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거의 3조 원 가까이 순매수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데 사실 그 이 내면에도 우리나라 이제 기준금리를 안 올렸을 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뉴욕 시장에서 기준금리를 내려준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래도 3개월, 6개월 동안 힘든 시기를 이겨냈는데 기준금리를 내려주면은 우리나라랑 뉴욕 시장과의 기준금리 차가 오히려 줄어들면서 안정세를 살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될 투자 유인이 하나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루닛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닛이 볼파라라는 기업을 2,525억 원에 인수를 하면서 이 볼파라라는 기업이 다국적 AI 솔루션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미국의 약 2천여 곳에 이르는 병원과 약국 같은 의료기관의 영업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루닛이 의료에 관련 종목들에 대한 투심을 상당히 개선시켜줬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두 종목을 준비를 했고 이제 김덕호 대표님께서 또 한 종목 소개를 드릴 건데 루닛이랑 뷰노, 뭐 딥노이드, JLK 이런 종목들도 괜찮지만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에 집중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료 AI 쪽을 내년까지 우리가 한번 성장성을 기대해 보면서 주가에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그런 대표적인 의료 AI 관련 종목 말고 다른 걸 좀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보시나요? 네, 첫 번째로 소개를 드릴 종목 파로스 아이 바이오입니다. 네네. 이제 제가 소개를 드릴 건데 시청자분들께서 아 맞다 이런 종목 있었지라고 아마 생각이 되실 겁니다. 기업 개요를 보면 의약 및 약학 연구개발 등 영역을 목적으로 설립이 되는데 인공지능 신약 AI 기업입니다. 우리가 임상을 진행할 때도 신약을 개발할 때도 보통 다들 이제 과거 이력을 가지고 신약을 조합을 해보고 이걸 임상을 진행해보고 이런 과정을 걸치고 있는데 네. AI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서 AI가 과거 데이터를 검색을 해줘가지고 이런 약을 개발할 때는 이 약을 써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조금 더 인간이 수의적으로 했을 때보다 기간적인, 시간적인 비용을 줄여줄 수 있어서 관련 수혜주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2023년 7월 신규 상장한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은 다소 아쉽습니다. 의료 AI 중에서 사실 실적 나오는 기업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업들이 부담감을 작용할 수 있지만 신규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지 않을 것 같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신약에 대한 일상 비상 효능을 확인했다라고 하는데요. 현지 시간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미국 혈액학회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 1, 비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내놨다고 합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한국, 미국, 호주 등에서 임상 이상이 도입할 건데 크게 부담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임상 1상과 2상 쉽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임상 진행될수록 자금이랑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는데 파로스아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임상을 내년 상반기에 임상 1상 마치고 내년 하반기에 임상 2상을 돌입할 건데 임상 마무리 이후에 기술 수출이나 조건부 품목 허가를 신청해서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하겠다고 네. 했으니까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 이후로는 분기 실적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적 위치 괜찮고 오늘 수급 동향이 나쁘지 않습니다. 어제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많은 자금이 들어왔으니까 단기 수익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 좀 소개를 드리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정말 유명한 종목이죠. 신테카 바이오입니다. 아시는 분들 아실 거고 AI 기술을 통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 중에서는 코스닥 AI 신약 1호 상장 기업입니다. 이 종목 역시도 기술 특례 상장 기업으로 상장을 했기 때문에 2024년까지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관리 종목 지적 위험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3분기에 단기 순이익이 흑자가 전환이 됐는데 올해 상반기에 기술 수출한 신약에 대한 이제 마일스톤이 일부 들어온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뭐 건선, 아토피, 원형 탈모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비만, 당뇨도 관심 많이 계셨지만 원형 탈모 치료제도 많이 관심이 있으셨는데 이런 부분을 인공지능 플랫폼 팀 매출을 통해서 이제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한 세 건을 특허출을 마쳤고 JP모건 등으로 기술 이전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사업화를 박차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다음 한 가지는 코어스템 캐몬인데 글로벌 비임상 CRO 시험 위탁 기업이죠. 코암스템과의 AI 신약 개발 사업화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 둘 사이의 시너지도 역시 기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기술적 위치 동일합니다. 바닥권에서 횡보하면서 지지구함 만드는 부분이고 수급 동향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외인과 꾸준하게 기관 순매수 들어오다가 오늘 외인까지 동반 매수세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이 종목 역시도 단기 수익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그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테카 바이오와 파로스 아이 바이오 이 두 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동안 저희가 알고 있었던 의료 AI 쪽의 대표적인 종목들 말고 거기에 후행할 수 있는 같이 좀 따라가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앞으로 또 AI, 의료 AI 쪽에 대한 관심을 키워드로 선정을 해주셨는데 이 키워드를 저희 김덕호 대표님께도 함께 알려드렸죠.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일단 현실적으로 좀 실적 부담이 좀 적을 수 있고 그리고 좀 상장성도 충분히 주목이 되고 있는 랩지노믹스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뭐 일단 의료 AI라고 하면은 뭐 대부분 지금 이제 의료 AI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사실 이제 로봇으로 인한 어떤 진단이라든가 여기에 이제 집중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9월에도 마찬가지로 AI로 암 진단을 하는 이제 메센브를 이제 또 특허 출원까지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뭐 사망률에 대해서는 이제 1위가 이제 암 사망 1위인 만큼 국내 입장에서도 이렇게 이제 조기 진단이 굉장히 빠른 어떤 시약분이 가능하다면은 충분히 성장세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네. 지금 뭐 전립선암이라든가 뭐 췌장암 뭐 이런 관련된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뭐 내년에는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까지도 마찬가지로 좀 데이터들을 좀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할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장수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좀 더 디테일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또 11월에 또 이제 맘가드 어드밴스가 또 이제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비침습 산전 이제 기형아 출산 관련돼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사실 최근에 뭐 이제 출산율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산전에 이제 임산부 입장에서는 내 태아가 과연 이제 건강히 자라가고 있는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 미리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여기서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여기에 대한 시장 캐파들을 네.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최근에 뭐 지난 8월부터 해서는 좀 주가 조정들이 뭐 증시의 조정과 함께 좀 나타나지 않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이제 손현우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증시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자금의 유입들 그리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의료 AI 섹터에서의 부활들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보유를 하셔도 큰 부담은 없을 것 같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의료 AI 관련해서 쭉 정리를 해드리면서 금리 인하 만약에 진행이 되면은 가장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섹터 중에 하나로 의료 AI를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